지금부터 비프 스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프 스튜에 들어가는 재료는 소고기, 채소류, 양파, 감자, 당근, 샐러리가 되겠고요. 파세리, 마늘, 그리고 밀가루, 토마토 페이스트, 월계수잎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채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1.8cm 정도 정방향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제 껍질을 깐 감자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1.8cm 정도 정방향으로 감자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모서리는 다듬어서 전분을 약간 빼주기 위해서 찬물에 좀 감자를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모서리를 정리를 하셔서 감자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양파도 속껍질과 겉껍질을 한번 이렇게 떼어내셔서 크기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리도 겉에 섬유질을 제거를 하셔서 같은 크기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감자와 같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근도 모서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채소를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고기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핏물을 좀 닦아 주시고요. 고기는 익게 되면 수축되기 때문에 주어진 그 채소의 두께보다도 좀 크게 2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겠습니다. 수축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채소보다 좀큰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마늘도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마늘 다져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파세리도 잎만 떼서 곱게 다져서 찬물에 한번 헹궈서 꼭 짜서 보슬보슬한 파슬리 가루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간을 해놓은 고기에는 밀가루를 약간 묻혀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밀가루를 약간 묻히고 이제 팬에 버터를 녹여서 고기를 먼저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녹았으면 고기를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다진 마늘도 함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녹인 팬에 당근을 먼저 볶아서 내주시고요. 버터를 약간 더 녹여서 이제 감자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살짝 볶아주겠습니다.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샐러리 볶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재료는 볶아서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예, 브라운 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를 한 큰술 정도를 예, 냄비에 녹여 주시고요. 버터를 먼저 예, 냄비에 예, 녹여 주시고요. 자, 버터가 다 녹으면 이제 밀가루를 한 큰술 반 정도를 넣어서 브라운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운 룰가 다 볶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운 룰가 다 볶아졌으면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예, 한 번 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의 예,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브라운 루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예, 한 번 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예, 한 번 더 볶아주셨으면 이제 여기에 분량의 물을 넣어서 예, 룰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예, 많은 양을 넣지 마시고요. 원래는 브라운 스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냥 물로 대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물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2컵에서 2컵 반 정도 들어가는 재료가 뭉근히 끓어서 익어야 되기 때문에 2컵에서 2컵 반 정도의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누와 페이스트를 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아진 누에 예, 물을 넣어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예, 아까 볶아놓은 재료를 예, 넣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넣어주시고요. 예, 당근 넣어주시고 예, 다른 예, 재료는 다 넣어주시고 감자는 예, 좀 한 소끔 끓으면 예, 자, 재료를 넣고 끓이시면서 아까 만들어놓은 부케가느니도 넣어서 예, 뚜껑을 닫고 뭉근하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료가 적당하게 익었을 때 아까 볶아놓은 감자를 넣어서 예, 다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튜가 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스튜가 다 완성이 됐으면 아까 넣었던 부케가르니는 꺼내주시고요. 자, 여기에 소금 후추로 예, 간을 해서 예,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완성 그릇에 스튜를 담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파세리 가루를 뿌려서 예,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프 스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